이번 에피소드부터 약 10회에 걸쳐서 웹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팩은 이렇게 다양한 파일들, 우리가 작성한 파일들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파일들을 불러와서 서로가 의존하게끔 구성되어 있죠. 디펜던시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파일들을 보기 좋게 포장을 해서 이용자에게 전달하게끔 포장하는 포장기계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 그대로 웹팩이죠. 그리고 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서 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또 또한 웹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npm 과정에서 노드 패키지 매니저 할 때 그 패키지의 팩과 같은 의미입니다. 노드 패키지 매니저인 npm하고 웹팩하고는 서로 좀 중복되는 점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먼저 웹팩을 설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npm install g option webpack. 그러면 주로 설치가 되어서 제 경우에는 버전이 3.10.0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상위 버전이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전에 우리가 npm 과정에서 공부하던 내용들 여기 있었죠. 그 과정에서 이어서 그대로 웹팩이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npm에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따라서 npm 수업을 듣지 않으셨으면 먼저 npm을 듣고 오셔야 됩니다.